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숙원 사업 중또 하나를 이뤘습니다. 백석인의 보금자리이자 교단의 미래를 위한 총회관을 헌당한 건데요. 감사예배 소식과 함께 총회관 헌당의 의미에 대해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총회관을 헌당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관 건립은 2013년 백석인의 보금자리 마련을 목표로 장종현 목사가 총회장 취임 후 시작한 첫 사업입니다. 장 총회장은 교단의 위상을 위해 당시 상가 건물에 있던 기존 총회관의 확장이 아닌 새 총회관의 건립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건립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서울 방배동에 4층 단독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디딤돌 삼아 총회는 2017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단독 총회관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단독 총회관을 마련한 것은 교계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석인들은 당시 총회관 건립에 대해 총회가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현하는 새집, 세계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입주 당시 총회관 건립에 부족했던 20억 원은 2019년 총회 봉헌위원회의 활동에 이어 총회 설립 45주년 총회관 헌당본부가 전국을 누비며 노회와 교회의 헌신을 독려한 결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 설교를 전한 총회 설립 45주년 총괄본부장 정영근 목사는 총회관 건립에 앞장선 장 총회장과 그 꿈을 함께 품은 백석인들의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기도하셨고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앞장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 꿈은 누룩처럼 우리 전 교회에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꿈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헌당 본부장 이규환 목사와 장 총회장은 헌건사와 수건사를 통해 총회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간으로 봉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총회관 건축 공사를 완공하여 백석총회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사를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석총회를 위하여 이 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총회관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무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총회관 문을 닫을 때에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들도 헌당문에 아멘으로 답하며 총회관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장 총회장을 비롯해 총회장 건립에 기여한 이들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와 증경 총회장인 이종승 목사, 윤호균 목사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 총회관의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며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세 가지 숙원 사업 가운데 2007년 유지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번 총회관 헌당을 완수했으며, 마지막 숙원 사업인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연금 관련 법을 정비했고, 이르면 올해 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